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복 받으려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야단이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복 받는다 하는데, 그죠? 크게 뜨고 도대체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엊그저께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양자역학 AI와 결합하다 뭐 이런 어떤 강의를 하는 키가 조그만한 똘망똘망하게 생기신 여자분이 그 제목을 보고 내가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셔서 미국의 어디 뭐 연구원인지 뭐 대학의 그 양자, AI와 양자의 결합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최첨단,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어떤 그 빠르고 뭐 하여튼 그렇겠죠. 좋은 어떤 이런 과학 발전에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우리 지식인들을 데리고 강의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은 뭐 아버지가 물론 학자거나 그런 분야에 공부를 하신 분인가 봐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뭐 양자가 어떻고 저떻고 양자역학 전자가 어떻고 전기에서 이 모든 물체에는 이 전자파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듣고는 도대체 뭐지 이게 전혀 우리 생소하잖아요. 이 물체와 물체 간에도 전자파와 전자가 끌어당기는 게 다 있고 이 모든 우리 몸에도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가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한 10분 듣는데 도저히 못 알아들어서 제가 돌려버렸어요. 한 10분, 15분 좀 보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 좀 알고, 내가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떠들고 있는 내가 우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너무 까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무궁무진한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억만분의 일도 모르면서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조그마한 그 경험 가지고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내가 아 정말 참 무지하구나 저도 그렇게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아 참 부끄러운 생각을 다시 해야 되구나 이런 아 겸손해요.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수천억만 분의 1도 우리가 아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만드는 이 모든 과학 지식 뭐 모든 철학부터 해서 뭐 모든 분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전혀 없습니다. 그럴수록 겸손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자꾸 또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지 남 앞에 가서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오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복 있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꽤 많은 사람이 복 있다, 건강한 사람이 복 있다, 잘생긴 사람이 복 있다, 멋진 사람이 복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고 착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복인 사람은 뭐요? 나쁜 짓 안 하고, 아, 그 여기 뭐 악인의 길에 깨를 내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깨를 부리지 않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이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다른 어떤 일보다, 어떤 음식보다, 어떤 친구보다, 어떤 자식보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막 갈급하면서, 그래 이거보다 좋은 게 없지, 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지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세상하고 너무 다르죠. 세상은 맛있는 거 먹는 게 복이 있다, 맛있는 거 매일 먹는 사람, 돈 많아서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쓰고 여행 다니고 복이 있다 이래야 맞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소리야. 잘생기고 멋지고 기술 좋고 꽤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2절에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착해라 했는데 사랑해라 했는데 내가 사랑하게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 묵상, 이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묵상은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격이 100도 가고 50도 가고 30도 가고 잘잘잘잘 외워서 남에게 그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8장 7절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이 말씀을 삶에서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책에, 여러분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셔도 됩니다. 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딥워크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 딥워크, 깊은 딥워크, 일이죠. 그러니까 일을 깊이 한 책 제목이 딥워크인데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취미생활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루에 3시간씩 모든 것을 제쳐놓고 어떤 중요한 것보다 3시간씩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해서 연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루에 3시간만 모든 것보다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되든 전문가가 되든 학자가 되든 뭐 스포츠가 되든 3시간만 집중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어떤, 그러면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디버크, 그 일을 깊이 하는, 정말 집중해서 하는 것을 3시간 하루에. 텔레비전 3시간 이상 보죠. 친구하고 수다는 3시간 이상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1시간 보면 머리가 아프다. 10분 보면 아유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랬더니 천만의 말씀,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하나님 이해를 자꾸만 다른 내용들을 주시면서 이해하게 하는데 우리는 미리 포기하죠. 미리 3시간입니다. 3시간 우리는 또 이릅니다. 아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성경도 그러니까 복이 있으라면 내가 집중해야지 잘해봐야지 새롭게 해야지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 마음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매일 조금 바뀌어야 된다. 아니다 담배 끊어야 된다. 아니다 내 생활이 이래가 안 된다. 하루를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서는 안 되지. 기도해야지. 또 내가 뭐 운동에 내가 집중해야지.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생각만 하다가. 보통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하면 또 한 3, 4일 하다가 아유 힘들어 죽겠다. 에이 안 된다 하면서도 포기하고. 3시간이요. 매일 3시간. 이게 참 또 이런 마음도 가지죠. 그래 내가 뭐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좀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가지는. 나 그렇게 좀 뭔가
이제 여유롭게 좀 살자. 뭐, 얼마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있게 나가는 건 엄청 아까운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좀 이제 편하게 살자. 서로 나누면서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 커피값 낼 때, 밥값 낼 때 아니면 뭐 그 상대방이 뭐 이래 할 때나 아이고, 나도 없는데 아이고, 그 마음에서 끝나더라, 이 말이죠. 실천이 안 넘어간다. 마음 먹은 것을 삶으로 한번 나타내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 뭐 나이 들어가면서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거 뭐 있나.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들어야지. 우리 생각합니다. 뭐 내 편하게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나쁜 소리 안 하고 나도 그런 소리 안 들어야지. 마음은 그래 먹으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니까지 깨 그러면 안 되고 니는 뭔데 니는 어디 내보다 못 사는 게 못 배운 게 뭐 내 키가 작은 게 뭐 못생긴 게 내가 상처를 마음은 안 그런데 안 해야지 하는데 내가 싫은 소리 안 들어야지 이래놓고는 나도 모르게 막 남에게 싫은 소리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연습이 안 돼 있다. 훈련이 안 없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있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삶으로 연결을 한 번도 안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옛자아가 죄성이 계속 나타난다. 죄의 성질이 자꾸만 보여지게 된다. 내가 바라는 소원은 잔뜩이리 합니다.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 자아가 십자가에 안 죽는다. 내가 이루어보려고 길을 쓰고 내가 뭔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셔야 내가 가져야 되고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막 발버둥 치고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어렵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면 내 일이 하는 일이 좀 더 이렇게 좀 넓어지고 뭔가 돈이 좀 더 잘 되고 뭔가 즐거워지면 좋겠는데 우리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 내 바라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 어떻게 적용하기를 아까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개인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주실 건데 우리는 마음 바라는 것은 다 아는 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 거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다. 어려웁니다. 문제다 이런 거죠. 오늘 그럽니다.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면서 매일매일 3시간은 우리 안 돼도 그 작가처럼 3시간 못하고 1시간만이라도 절구하면서 매일매일 나 이거 안 보면 안 돼. 하루 그냥 못 넘겨. 이거 없이는 커피, 뭐 수다, 내 일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뭐 하루 재미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려고 적용하려고 밤낮으로 여기에 한 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9번 인내하다가 1번 화내는 거 말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매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죠. 묵상하는 사람이.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따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 아까 제가 쭉 이야기했던 마음은 뻔한데 행동으로 못 옮기고 안 해야지 하는데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남들에게 가르친다 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사예요.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걸 가지고 정치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꽉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보니까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아. 외워. 그냥 줄줄줄줄 해. 그런데 삶의 적용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그 말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갖다 붙여. 남이 그렇게 하면 틀려서 이러고.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위선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 알기는 아는데 삶에서 전혀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외식하는 자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위선자다. 이 말이죠. 말하고 사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근데 삶에 내가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가? 이게 안 되니까. 어쩌면 위선적인 삶을, 외식하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 않는가?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도 뭐 돈이 없어서 많이는 안 그랬지만 가외시키잖아요, 자식들. 왜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시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비싼 과외를 막 몇 과목씩 하면서도 시킵니다. 또, 취미생활 잘 하려고. 웃돈, 수영, 뭐, 과외, 그죠? 수영 주고 하면서, 뭐, 헬스장, 테니스, 축구 뭐 아니라, 뭐. 하여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돈 엄청 많이 투자합니다, 사람들은. 또 기술 배우려고 돈 투자 많이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장사 잘해보려고 온갖 남이 잘한다는 거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잘 되는 것만 뽑아서 돈 많이 벌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노력해요? 잘해보려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데는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전혀 나타나는 게 없다. 그 세상 사람들이 딥워크 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가지고 딥워크 하면서 그걸 내 몸에 익히고 몸에 완전히 담아서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몰두 안 한다. 집중 안 한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보고 집에 가서 그거 보고 우리 이렇게 말씀 설교나 또 누가 하든 유튜브나 어디를 통해서 듣고 그죠? 말씀을 듣고 보고 내가 하면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내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보는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이어지면 오늘 뭡니까?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서 매일 열매 맺듯이 하나님이 형통한 모든 일에 네 삶에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죽음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가져갑니까? 뭐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죠. 뭘. 돈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죠? 아무리 지가 똑똑한 사람도, 뭐 머리 지식이 가득 찬 사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뭘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뭘 가져간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뭐 가져간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풀이 마르듯이 마르고. 그죠? 안개가 없어지도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우리가 뭐로 심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말씀은 좀 많이 외운 것 같은데 살은 게 완전 제로다.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천국이야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뭘 가져간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삶에 자꾸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은 뭐를 바꾼다? 내 영혼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뭘 할 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바라볼 때, 듣고 삶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바뀐다. 형통하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완전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어쩌면 연결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유명한, 다 유명하지만 성경 말씀은 포도나무 이야기, 그렇죠? 15장 요한복음 유명합니다. 1절에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빨간 거리니까. 난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아주 싱싱한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이 난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대로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네 안에 딱 너를 붙들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뭐요?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나무다 그랬죠. 포도나무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나무를 가꾸는, 나무를 돌보는 농부다. 우리는요? 우리는 뭐다? 가지다. 나무에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살아라, 거하라 이 말은 나와 내한테 꼭 붙어있어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 딱 붙어있어라. 붙어있지 않으면 뭐요? 그건 뭐, 아무 쓸모없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누가 가져갑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건 썩어서 거름이 되거나 나무꾼이 주워다가 불태로 가죠. 장작으로, 땔감으로. 나무 떨어진 거 모아다가 자 불태는 것밖에 안 돼. 뭐다? 아무 쓸모없다 이 말이죠. 쓸모없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난 포도나무, 너희들은 나무, 포도에 붙은 나무 커지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 우리가 나무가 되면 안 됩니까? 나무가 되면. 근데 안 되죠. 왜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건 하나님하고 상극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하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죠. 그래서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네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데 뭐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러면 뭐예요? 열매를 못 맺죠. 땔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 그냥 망치는 거예요. 누가? 농부는 누가? 하나님이다. 이런. 아버지가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딱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게 뭐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가지는 떨어져 버렸어. 누굴 얻습니까? 나무꾼을 얻게 되죠. 안 그러면 썩은
그죠? 거름, 땅에 거름이 되는, 땅을 땅을 얻거나 나무꾼을 얻겠죠? 그럼 뗄감이 되는. 붙어 있는 가지는 누구를 얻게 된다? 농부를 얻게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제 아버지가 옛날에 농사도 짓고, 장사를, 사업을, 뭐, 가만히 이런 거, 시골에 그때는 해서 농사, 우리나라가 다 농사 나라잖아요. 하시다 망해가지고 서울에 가셔서 사시다가 내려오셔서 또 장사를 하시는데 농사가 있었다, 아버지가. 900평 정도 고구마 밭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뭐, 아예 그냥 그런 거 모르는데 한 번, 두 번 따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고구마 밭에도. 그러니까, 그 이제, 새벽만 되면 아버지가 장사하시면서 새벽만 되면 그 논, 아버지 논이 있으니까 작은아버지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시는데 맡겨서 대작을 하고 작은아버지가 해주시는데 그래도 자기 거니까 형님으로서 매일 먼저 가는 겁니다. 이 장사를 위한 물건을 가지러 닭을 가지러 가기 전에 매일 밭 논에 가서 피 뽑고 뭐 거름 사가지고 또 할 거 있으면 다 그 잔 일은 미리 아버지가 다 해놓으십니다. 또 때로는 시간을 내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몸이 안 좋거나 이랬잖아요.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먹고 일 못하거나 이러면 아버지가 작은 집에 가서 소 가지고 와서 작은 집에 소 막 갈고 그렇게 하시는 그 낮에는 뭐요? 장사하시고 또 매일 가시고 그냥 그 논 이제 가을에 추수하기 여름 이쯤 되면 매일 가시 새벽에 가셔서 한두 시간 일 보고. 동생한테, 어이, 너, 내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너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해라. 이러고는 장사하시고. 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뭐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그래 하시는데, 아버지한테 우리가, 아, 일도 오고, 아버지 고생할 때 일도, 그래, 어리니까, 어릴 때입니다. 일도 오고, 우리 아버지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는. 보여주지도, 우리 알지도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요? 그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먹이 주죠. 입혀주죠. 학교 보내죠. 필요한 거 용돈 주죠. 다 하셨어. 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실 때 아버지라는 역할이 이런 거구나. 자식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먹는 줄 알아. 그냥 용돈 막 그냥 어디서 막 그 하늘에 떨어지는 줄 알아. 그 고생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사시다가, 제사도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막 엄마를 혼을 내면서 온 제사 큰 집 작은 집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다음 큰 아버지에서 할아버지 다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니까 느심하게 아, 나 이제 예수 믿어서 나 이거 안 할라는데 너 그거 가져가래 제사도 넘겨줘버리고 그 몇 년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신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막 조상님들이 이해하소 이러면서 아버지 사실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서울에 있어서. 그 돌아가셨다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죠.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전도사 할 때인데, 그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상녀가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상녀 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의사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언덕을 할아버지가 묻히고, 큰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산을 조그마한 길로 가는데, 그때 6월입니다. 그 나무가 바람이 막 불고 꽃들이 막 피어있는 꽃들이 막 흔들거리는데 그 상류에서 꽃들이 막 달아놓잖아요. 그게 막 바람에 춤을 추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따라가면서 그 상류를 보는데 그 풍경하고 그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그 거리인데도 그 풍경이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게 봐라 너희들은 슬퍼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천국을 간다 이렇게 그 상녀의 모습이나 상녀를 메고 가는 동네 형님들이나 그 동네 어른들이나 모든 모습들이 다 그냥 천국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바로 너희들 나중에 나한테 올 거지. 천국이 바로 이 지금 너가 보는 이 모습이야 하는데 정말 멋지더라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신앙생활은 정말 짧았는데, 좀 짧았어요. 얼마, 뭐, 교회도 잘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 한마디가,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자식들 따라 종교 바꾸니까, 알아서 가져가고, 하나님, 자식들 잘 봐주소, 잘 대주소, 나도,
따라가도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가, 그 믿음 하나가, 그죠?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버지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없습니다. 단지 자식들에게 단디 해라. 착하고 바르게 친구들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그것만 하면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물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지다.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뭐합니까? 농부는 거름 주죠. 아버지가 주듯이. 거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해충이 오면 해충약 치주죠. 태풍이 불면 막아주죠. 보호해주죠. 다 해서 나중에 뭐요? 열매 맺게 할 테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붙어 있으면. 할 테니까 너는 뭐요? 딱 붙어 있어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나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네 삶에 열매를 가지치고 거름주고 해충약 주고 그저 태풍 오면 막아주고 해서 열매 많이 맺게 해줄 거니까 딱 붙어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딱 붙어 있어라. 근데 우리는 딱 붙어 있는 척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까 말씀 없이 예배만 드리면 되고 교회만 다니면 되고 말씀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데 삶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절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이 빡 붙어 있어라 이 말이 7절에 그렇죠. 뭐로? 내 말하는 것을 듣고 탁 붙어 있어라 이렇게. 내 말이 네 안에서 있으면 그죠? 그냥 형통. 아까 우리 시편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 형통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게 딥워크가 되면, 네 삶에 가장 말씀이 중요한 삶이 집중하는 것이 되면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너를 돌보고 내 능력을 어떻게 너를 통해서 발휘하는지 형통하게 되는지 한번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저희 아버님은 제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왜요? 자식이 뭐 대통령 되게, 장관 되게,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게, 훌륭한 음악가가 되게, 아버지는 그게 안 됩니다. 아버지는 어디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하는 데까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주님, 형제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자야 돼. 아버님이 주무셔야 돼. 육신의 아버지는. 피곤하니까 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365일 하루 24시간을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노심초사하시고 요 놈한테 뭘 줄까? 요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리가 그 뜻도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내가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도 없이. 뭐라 그러신지 하루에 아는 게 없어. 집중을 안 하니까. 못 들으니까. 안 보니까. 누가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그러십니다. 많은 열매를 모든 일의 형통함을 내가 보여줄게. 딱 붙어 있어라. 누구예요? 예수님. 딱 믿어라 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 딱 너를 구원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무조건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내가 뭐라 그런지 말 좀 제발 좀 너가 가슴에 안고 삶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 살아봐. 내 안에 거하면 살면 이 말.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잘났어요. 영준, 성준 형제나 내가 뭐 이뻐서 우리가 막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하루 삶에 우리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다 끝내고 주님이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도 나를 믿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고 살려놨잖아요. 하나님 돌봐주셔야 됩니다. 막아주셔야 되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되면 딱 붙어있으면 예수님 딱 믿고 살아가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붙어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됩니다. 붙어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교만입니다. 그냥 예수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붙어가지고 뭐라 그러신 내 말씀 다 보고 그냥 그 믿음 말고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주님 내 삶을 보면 내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농부가 있잖아요. 내 가지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가지가 튼튼하다 약하다 그건 농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포도나무를 보시고 그 가지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살피고 능력을 주시는 그 농부 아버지 아버지가 그럽니다. 누구를 딱 붙어있어 포도나무에 주님께 딱 붙어있어 내가 다 돌봐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것 다 내가 들어줄게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실까 집중해야지 이래 되죠 말씀에 집중하고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되신 농부가 계시니까 주님 안에 꼭 붙어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묵상하면서 삶에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져가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가족들 주렁주렁 따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들무새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